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아, 요즘 뭐 역세권 오피스텔 아파트 대 진짜 경쟁들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 권선육 레미안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네. 아파트지 않습니까? 근데 오피스텔 입지도 주변의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거 환경이 순식간에 개선되는 그런 지역의 역세권 오피스텔이 훨씬 더 여러 이제 투자처 중에서도 조금 1순위로 바라보셔야 될 그런 현장이 아닌가,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뭐 주변에 뭐 수요들도 많고 직장 가까우면 인기 장난 아니에요. 그럼 금상첨화죠. 네. 예. 교통과 그러면, 직장까지. 그러면 이 지역도 한번 직주근접 평가 한번 해볼까요? 예. 직주근접도 평가 결과도 상당히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매교역에서 한 정거장만 이동하시면 수원시청역이 나오는 것이죠. 관공서까지. 네. 또 두 정거장을 이동하시면 메탄 건설역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 일자리까지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뭐 다 커버가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역시 결과도 금메달 9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메달!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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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은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수원을 먹여 살린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할 정도인데 근데 두 정거장에 삼성전자가 있다라면은 뭐 교통비도 아끼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그 우수한 인재들이 주변 수요로 포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수원 안에서도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까지 이동 거리가 각 지역마다 천차만별인데 네. 삼성전자까지 이동 수단이나 네. 거리가 썩 좋지 못한 곳들도 네. 요즘 뭐 수원에서 뭐 10억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매교역 역세권 입지는 상당히 네.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주식도 삼성전자가 안정적이죠? 요즘 조금 좀 뭐 가격이 위축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량한 주식이 아닐까. 아 근데 이 부동산 방송에서 주식 얘기 또 함부로 하면 그냥 여담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식하고 이 권선 6구역 레미안 어떤 거 선택? 아 전 당연히 부동산 선택하죠. 네. 예. 네. 저는 당연히 네. 부동산 선택. 네. 주식 올림픽이면 또 바뀔 수 있죠. 아 그렇죠. 예전에 근데 금융권 계셨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제가 부동산을 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앞으로 상당 기간은 뭐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 더 좋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좀 예.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예. 아, 그 맨날 그 쳐다보고 있는 건 좀 안타깝더라고요.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져도 예. 부동산은 그 자리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뭐 따뜻하고. 상장 폐지되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뭐 상장 폐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삼성전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예. 가끔 가다가 이상한 이제 잡주 투자하시는 분들. 자고 일어났더니 상폐되고 뭐 네.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거 조금 고층 올라가면 삼성전자 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할 그쵸? 것 같은데요. 아 저쪽에 우리 예. 아빠 일하고 예. 있다. 막. 망원경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막 그 모니터에서 이제 딴짓하고 계시고 이거 다 감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거 핸드폰 100배 좀도 돼요. 아 진짜? 네. 보이죠? 근데 저희 망원경 필요 저희 얘기 듣고 그거 좀 기능을 저하시키는 게 아닐까. PPL? PPL. 휴대. 제가 뭐. 이 전화 인터뷰 이런 거로 좀 전화 한번 바꿀 때가 됐습니다. 제가 삼성만 쓰는데 쓰고 있는데 네. 애플 별로 안 좋아하죠? 아, 전 애국자입니다. 삼성만 쓰고 있습니다. 애플 공장 없잖아요, 그죠? 있나? 그러니까 애플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냥 유통만 하고 뭐 있는 거. 스토어 같은 건 있는데 그래도 삼성. 네. 하지만 주식은 안 샀다는 거. 그렇죠. 네. 가격 평가만 좋으면 무결점 선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뭐 가격이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서 효도르 선수랑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발음이 러시아는 또 다르기도 하고 표도르라고도 하고 뭐 제 기억에는 항상 효도르였던 것 같은데 상태 페테브로 그런가 그쪽 출신인 것 같은데 지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효도르 애칭 같은 거 많던데? 얼마 전에 그 뭐야 어디 시골 가서 우리나라 꿀 선전도 하시고 꿀도르 꿀도르 그래서 거의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저는 효도르 꿀도르 효돌 아닙니까 효돌? 효도르 뭐 많더라고 애국자예요. 그분을 그 라이벌 선수랑 비교를 하자면은 크로캅이 있지 않습니까? 크로캅은 정말 강력한 걸렸다 하면 바로 골로 보내버리는 왼발 하이킥이 있었습니다만은 확인사살까지 하죠. 그러니까요 확인사살 네. 조준사격하는 네. 근데 그라운드 플레이는 좀 약했다는 것이죠. 네. 상대적으로 효도르 선수는 그라운드 뭐 타격 거의 뭐 구멍이 없었던 그런 아직 순화에서 결점이 없었던 아. 무결점? 무결점 약간, 선수였습니다. 네. 약간 레슬링이 약했던 것 같은데? 그 랜들맨한테 그 막, 그 달,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고개 꺾여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 그때.
근데 그 역전하더라고요. 네. 바로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서 역전을 시키는. 그 거꾸로 이렇게 하는 그런 막 영상도 돌아다니는. 그러니까요. 네. 다리가 아니고 목으로 덤블링을 하는 정도 수준. 네. 네.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 권선유 레미안은 네. 가격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효도르 선수의 그 비교할 수 있는 우수한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얼음 파운딩. 얼음 파운딩. 아 네. 무섭죠. 네. 그 프라이드 FC인가 거기가 또 그 글러브 색깔이 파란색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음 파운딩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피가 만약에 묻게 되면 더 이게 드러나 보이겠네. 파란 글러브에 빨간 피. 아. 조금 잔인하기도 한데. 네. 네. 뭐 아무튼 오늘 빨간색을 입고 저 네. 빨간색. 파란색을 입었고. 네. 뭐 그러네요. 네. 분양 올림픽인데 자꾸 그 격투기 얘기하다 보니까 비율을 왜 자꾸 그 격투기가 올림픽에 좀 이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 채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는 나중에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삼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를 조금 올림픽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뭐 우리 말씀해. 올림픽 종목 중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항상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네. 종목이 쇼트트랙 있지 않습니까? 아, 오랜만에 동계올림픽 나왔네요. 그렇죠.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네. 근데 대표적인 선수가 과거의 안현수 선수. 네. 현재는 이제 빅토르 안으로 개명을 하셨죠. 에밀리아넨코 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분도 러시아 그쪽. 러시아. 네. 아, 자꾸 러시아를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네. 가보셨나요? 가보지는 못했고요. 가보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갖고는 있습니다. 겨울에 이 그 전염병이 좀 없어지고 나면 네. 겨울에 모스크바 뭐 러시아 그 러시아 막 여기 수염이 막 시베리아 이런데.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 러시아권 동구권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 장모님의 나라가 있다고 자기 장모님 나라가 있다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도 가보고는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겨울에 추워가지고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 날씨에도 겨울에는 항상 그 따뜻한 내의를 입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복 한 두 개 껴입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텍인가요? 히트텍. 히트텍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PPL은 언제든지 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BYC 이런 데도 좋죠. BYC 히트텍 입고 제가 분양올림픽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자꾸 이거 뭐 PPL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빅토르 안, 뭐 안현수 과거 네 어떤 뭐 그 이력이 있는지 좀 말씀 주시면 뭐 올림픽부터 세계 선수권, 하여튼 쇼트트랙 경기가 진행이 됐던 거의 대부분의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었는데 우리 이제 올림픽을 하고 있으니까 1000m, 1500m, 그리고 5000m 계주까지 모두 올림픽에서 다른 메달도 뭐 다른 종목에 있었는데 금메달을 네. 다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획득을 한 거죠. 단거리, 중거리, 단체 경기, 개인 경기 가리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규모, 네. 뭐 교통 입지, 직접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렇죠. 네, 네. 권선육, 레미안, 이 우리 안현수 선수의 경기력에 네.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분양가 지역에 대해서도 뭐 인식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 뭐 그거 그렇죠.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네. 주시겠어요? 잘 짚더라고요. 권선육 구역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분양가 관리 지역입니다. 분양가 네.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아닌 것이죠. 네. 근데 좀 착각들을 하시는 게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보다 분양가 가격이 더 싸게 나올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눈빛이 지금 날카로운데요. 전문가가 갑자기 효도를 해서 전문가 모드로 변했네요. 얼음 파운딩을 지금 준비를 네. 하고 있어요. 매섭네요. 그렇죠. 네. 매의 눈, 크로캅과 네. 같은 눈으로 네. 이게 적용되는 기준, 평가의 방식이 다른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일종의 그 원가법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 고분양가 심사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하는 것인데 그 지역에 따라서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했을 때 오히려 분양가가 더 싸게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거의 두 제도 모두 상당 수준 분양가격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두 제도 모두 시간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아무래도 나중에 나오는 단지의 분양 가격은 과거보다는 더 올라갈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걸 감안을 네. 하셔야 되겠죠. 분양 비교 사업장이나 준공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의 기간 중에 상승률을 적용을 해서 최종 분양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인근 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을 했던 그 3월 북선자의 렉스비아 사례를 보시면 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6억 1000에서 6억 2000 사이의 분양가격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실제 권선유 레미안을 분양하는 그 시간까지의 기간종 상승률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6억 중반 이상은 가격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진다 손치더라도 한 7억 정도? 뭐 실제 언제 어느 시점에 분양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만큼의 상승률은 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북스원자의 렉스비아가 경쟁률이 어떻게 됐었죠?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20.88:1, 뭐 20:1 그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던 것이죠. 가격이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논란도 있었던 그런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 뭐 올해만 해도 12% 이상 뭐 8달구가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주변 시세는 어떻게 돼요? 주변 시세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매개역 푸르지오 SK뷰를 네, 보시면 네. 11억 2,480만 원의 신고가를 얼마 전에 신고가 기록했어요? 예, 기록을 했고 네. 또 한정거장 더 떨어져 있는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도 12억 6,910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와, 지금 거의 뭐 11억 12억 한다는 겁니다. 수원 만만치가 않네 예. 가격이요. 그럼 6억 7억에 분양을 하더라도 주변 시세가 11억 12억 한다면 상당 수준의 그 시세 차익은 기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